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JHS의 더 클로버라는 네. 이펙터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캐치를 하셨을 수도 있어요. 1984년 초 보스는 포켓 시리즈라는 이름으로 두 개의 새로운 장치를 출시하였습니다. 네. 그중 하나가 FA1 팻 프리앰프였고 U2의 엣지가 그것을 Unforgettable Fire 앨범 녹음과 그의 다음 투어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JHS의 클로버 프리앰프 부스터는 FA1을 충실하게 복각하였지만 JHS만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더하여 더욱 업그레이드를 하였습니다. 이 JHS가 보스의 이펙터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앵그리 찰리 그 같은 경우도 잡다 한번 네. 합작을 해서 냈었죠. 네. 뭐 망작이었지만. 네. 그리고 이 헌정하는 듯한 그 영향을 받아서 복각하는 이펙터들이 꽤 많이 나오는 실정인 것 같아요. 클로버는 4개의 스탠다드 컨트롤과 상단에 1개의 로터리 스위치를 가지고 있으며 베이스, 미들, 트레블을 컷하거나 부스트 시킬 수 있는 3개의 컨트롤을 제공하고 볼륨을 이용하여 마스터 볼륨을 조절하거나 볼륨 부스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로터리 스위치는 풀 EQ, 노 미드, 그러니까 미들이 제어된 EQ, 그렇죠. EQ 없음 두 가지로 설정할 수 있으며 이 중에 노 미드 EQ 로 로타리 스위치를 설정했을 때 고전적인 보스의 FA1과 동일한 네네네. 설정이 된다고 하네요. 페달 사이드에는 로우 컷 딥 스위치가 채용되어 톤이 너무 머디하다 라고 생각이 될 때 사용하면 낮은 음조의 톤을 제거해 줄 수도 있습니다. 클로버는 일렉 기타 뿐만 아니라 모든 음향 악기와 베이스의 사용이 가능하며 자연스러우면서도 힘있고 안정적인 진공관 앰프 사운드를 만들어주는 제품이라고 할 네. 수가 있겠습니다. 엄밀하게 그냥 프리앰프네요. 네네. 일단 외관부터 설명을 드리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9V DC 정전화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의 인풋과 한 개의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볼륨, 이펙트의 볼륨을 베이스, 이펙트의 저음역대를 컷하거나 부스트, 미들, 이펙트의 중음역대를 컷하거나 부스트, 네. 트래블, 이펙트의 고음역대를 컷하거나 부스트 해줍니다. 여기 보시면 로터리 스위치가 있는데 노 EQ, 노 미들, 풀 EQ 모드로 네.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사이드에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로우 컷 스위치가 있어서 온, 오프를 함으로써 톤이 너무 무겁거나 머디하다라고 생각할 때 로우 프리퀀시를 이렇게 컷하여 줄 수 있는 스위치가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밸런스 아웃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XLR 캐논 잭을 연결해서 네. 사용을 어쿠스틱 연주자들한테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PA에 연결해서 사운드를 뽑을 때 프리앰프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채용이 된 옵션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네. 오늘 편집 많이 될 것 네. 같은데. 자, 저희가 아까 이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은 노니큐 사태가 노니큐 사태가 사태 노 EQ 상태가 네. FA1과 동일한 상태라고 해서 저희가 노 EQ 상태로 해 놓고 EQ를 막 만져 봤어요. 근데 변화가 없어서 당황하고 지금 재촬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풀 EQ 상태에서 EQ를 만지면서 사운드를 먼저 네.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미드를 많이 주고 오, 이거 그 옛날 그 깡통 기타 소리다. 이렇게 되니까 그레치 기타 같은 소리가 나요. 그런 거랑 아니면 데닐렉트로. 아, 데닐렉트로, 데닐렉트로. 그런 사운드가 네. 연출이 되고 있네요. 자, 베이스를 여기다가.
그렇네요. 이 아까 저희가 얘기를 했던 부분이긴 한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착색을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어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클린 사운드와 이 프리앰프를 밟았을 때 착색감이 있나요? 느끼셨을 그러면 때? 12시로 한번 해놓고 저희 한번 지금 다시 한번 비교하면서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일단은 클린 먼저. 네. 이게 어렵네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건 확실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착색이라면 착색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기타의 소리가 되게 자연스러워서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긴 그렇지만 근데 진짜 말 그대로 좋은 프리를 물려서 기타의 색이 올라오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마치 저기 뭐 저희가 믹싱을 할때 네. 이제 UAD 플러그인이나 뭐 웨이브즈나 뭐 이런 거 이렇게 물려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저희가 뭐저 같은 경우는 UAD를 많이 쓰는데 니브 프리 같은 거 이제 딱 네. 올리면 갑자기 기타가 확 올라오거든요. 풀텍이라던가 뭐 그런 데서 느껴지는 이제 뭐 그런 느낌이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생각보다 괜찮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블룸의 화려함은 없지만, 기타 본연의 사운드에 충실하면서도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손쉽게 채워줄 수 있는 풀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FA1과 동일한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는 노이큐 상태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힘이 있어지고 이랬을 때저 같은 경우는 착색이라는 느낌은 안 들지만 스트레스에서 나는 소리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이제 하이엔드급 기타들에서 나는 사운드들 있잖아요. 그쵸. 땡땡한 사운드. 얘가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렇죠. 지금. 그런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네요. 지금 기타를 한번 바꿔볼까요? 네,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볼륨이 엄청나네요. 진짜 볼륨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쓰시려면 애초에 밟아놓은 상태에서 볼륨을 맞춰놓고 그쵸. 출발하셔야 돼요. 뭐 맞춰놓고 출발해야 중간에 돼요. 밟고 이러시면 안 되고, 말 그대로 풀이기 네. 때문에 일단 보정을 하고 출발하셔야 돼요. 한번 꺼볼까요? 네. 한번 켜볼게요. 지금 뭔가 하나 발견한 게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거 프리가 좋긴 한데, 이거 프리 키는 순간 지금 다이나믹 조절은 지금 뭐 연주 영상에서 이제 소리가 나가니까 이제 뭐 제가 뭐 세게 친다고 사실 이게 전달은 되는데 그 미세하게 부드럽게 나는 톤이 없어져 버리네요. 예. 뭐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기타로 칠 때는 이게 특유의 그 바람 빠진 소리가 있거든요. 그 소리가 안 나고 이 보정을 막 이게 확 그죠. 하는 게 있네요. 워낙 단단해지니까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은 노 미드 중음역대를 EQ잉 하지 않는.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뭐냐면은 좀 과한 설정이긴 한데 지금 프론트 픽업에다 두신 상태에서 톤을 많이 깎아보시겠어요? 기타로? 네. 기타로 많이 깎고 저희가 이제 보정을 한번 해볼게요. 뭐냐면은 하이랑 미드를 좀 높이고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태죠. 저희가 로우 컷 스위치를 켜기 어렵네요, 이게. 그렇네요. 이 여러모로 이런 느낌이에요. 표현을 하자면 테트리스를 하면서 비어 있는 곳에 딱딱 맞는 블럭이 내려오긴 내려오는데 모양 있잖아요. 뭐 이렇게 T자 모양도 내려올 때 있고 긴 모양이 내려올 때도 있고 기역자 모양이 내려올 때도 있고 내려오긴 하는데 그 블럭이 좀 커. 그래서 딱 들어맞질 않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뭐냐면은 이 T자만 있으면 두 줄을 지울 수 있겠다. 테트리스에서 위에서 T자가 내려오고 있어. 딱딱 끼웠는데 약간 커. 넓어.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 양질의 프리앰프긴 한데 조금 이제 과하다라는 느낌이 좀. 그 확실한 거는 솔직히 기대를 안한 거에 비해서는 훨씬 좋습니다. 훨씬 좋은데 좀 투머치 하긴 하네요. 확실히 좀 투머치 하네요. 그러니까 일단 뭐 기본적으로 잠깐만,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거까지만 해볼게요. 네. 지금 일단 12시, 아, 노, 일단 뭐, 노 있기도 해놓고요. 이게 형님 볼륨을 약, 자, 지금 일단 바이패스 한번 해볼게요. 요 볼륨을 한번 맞춰볼까요? 요 정도죠. 비슷하죠? 지금 아, 요거네요. 네. 요거네요. 네. 네. 아, 맞아. 내가 생각한 게 맞아. 이게 소리가 단단해지긴 하는데 그 기타의 그 멜랑꼴리한 소리는 없어지긴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노이큐로 갔을 때. 네. 그래서 이제 3밴드가 있고 이걸로 조절을 하실 그렇죠, 수는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뭐 그래서 뭐 1대1적인 사운드가 가능하긴 한데 형이 말한 것처럼 블럭이 좀 커. 뭐가 좀 커요. 블럭이 좀 커. 예, 그 제가 아까 치면서 좋은데? 좋은데? 근데 이제 계속 치면서 좋은데? 잠깐만,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했던 게 이게 제가 그냥 오늘의 기분 탓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넘기려고 하다가 이제 리뷰 중간에 이제 요런 거 해보고 마지막까지 결국 테스트 해보니까 그 약간 점프 뛰는 구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요만큼, 여기서 요만큼, 여기서 요만큼 이런 전체적으로 연주 피킹 뉘앙스 이게 다 돼야 되는데 이를테면은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여기서 한 요만큼 비는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이 볼륨부터 시작하고 요런 게 있어요. 계단을 걸어 올라가긴 하는데 계단이랑 계단이 높아. 이런 느낌이야. 아니면은 계단을 지금 두 칸씩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 좀 네.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은청 씨 먼저 JHS의 더 클로버에 대한 한 줄평. 방송에 못 나갈 멘트가 생각날까 생각했어요. 아니야, 그거는 안될것 같아.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발 사이즈는 270인데 신발이 280 사이즈가 왔습니다. 생각보다 갭이 많이 크진 않네요. 저는 네. 가끔 285도 신고 295도 신고 그러거든요. 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로 발 사이즈는 60이거든요. 네. 근데 그 나이키 신발은 60 신으면 꽉조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65, 70을 약간 왔다 네. 갔다 하는데, 근데 이를테면 다른 브랜드 70 사이즈를 신어버리면, 이게, 아, 물론 끈 짜면서 신을 수 있는데, 그 너무 앞에 넉넉한 느낌을 많이 받아서, 신으면서 불편하죠. 이게 뭐, 이 신발 이쁘고를 떠나가지고, 그러면 발이 불편한 데는 안 신게 네.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 이게 뭐,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제 그런 10이라는 차이 숫자가 좋기도 하지만 나쁘기도 하거든요. 에, 에. 그런 의미로. 예, 그래서 애매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 줄 평을 드리겠습니다. 감당할 수 있겠어? 정도. 그 뭐냐면 실제로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프리앰프인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런 프리앰프를 기다려온 사람들도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공연장에서 사용된다 그러면은 더할 나위 없이 쫙쫙 뻗어나올 것 같아요. 쓸 수 있는 제품이긴 하지만 볼륨도 엄청나고 제품이긴 하지만 만약에 굉장히 미세하게 프리앰프가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단순하게 힘만 실어준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보정을 한다는 느낌이잖아요. 컴프와는 또 다르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투박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이게 올드 보스의 제품을 복각해서 더 그런 거일 수도 있겠다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셋 7.5 8.5 네. 네. 은정 씨는 높은 점수를 또 주셨네요. 네, 저는 그래도 제가 8.5를 드렸던 거는 일단은 뭐 지금 제가 생각해도 프리의 짱은 뭐 아직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지금 이 왕자의 게임에 있는 잭슨 오디오의 프리즘 부스터인데 네. 프리즘 부스터가 진짜 쓰면 쓸수록 놀랍거든요. 진짜 정말 놀라운 사운드를 내주는데 거기에 비했을 때 이 친구도 지금 발군의 사운드를 내고 있다고 맞아요, 생각을 맞아요, 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왜 8.5였냐면 그 가격이 프리즘 비싸잖아요. 네. 많이 비싸죠. 이제 근데 이제 그 접근성에서 그래도 이 친구가 좀 저렴하기도 하고 이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선을 내주고 있는 거에서는 되게 칭찬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JHS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고요. 분명히 반발자국은 앞서가고 있는 브랜드임에는 분명하지만 좋은 제품들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한 번 더 치고 나갈 때가 되지 않았나. 좀 더 멋있는 예술연의 모습을 또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